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싱가포르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시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싱가포르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55위 자리에 위치한 24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월등하게 순위가 낮은 약체 팀으로서 우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한 조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싱가포르 대표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전력에 팀이라고 할 수 있었고 트랜스퍼마켓 기준 선수단의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무려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난달 우리 대표팀이 6대0으로 대파했던 베트남 대표팀보다도 더 약한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은 김승규 골키퍼, 이기재,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황희찬, 정승현, 이강인, 서령훈 선수까지 확실히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2차 예선 공식전 경기인 만큼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주전 입지를 차지한 모든 선수들을 총출동시켰고 유럽 최고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 싱가포르 대표팀에게는 정말 과분할 정도의 라인업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대표팀에서는 한국 출신 기아 선수인 송우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신의 옛 조국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무려 81-19, 슈팅 숫자는 6-2를 기록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내려앉은 싱가포르 대표팀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내려앉은 싱가포르 대표팀을 상대로 생각보다는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진 못했는데 특히 전반전 21분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킬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이어받아 이재성 선수가 마무리한 득점이 이것이 아쉽게도 오심으로 인해 옵사이드 판정을 받아 취소가 되는 등 다소 불운이 따랐고 32분에는 조규성 선수가 시도한 발리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전반전 40분 시점까지는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0-0 스코어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 대표팀은 44분 이강인 선수의 정말 돼지를 갈라버리는 미친 얼리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대표팀은 싱가포르 대표팀을 상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어쨌든 목표로 했던 득점을 터뜨리는 데는 성공하면서 1-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후반전이 되자 리드를 잡은 우리 대표팀이 좀 더 수월하게 싱가포르 대표팀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4분 만에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경기 승기를 잡았고 이번 득점 장면 역시 수비수 두 명을 한순간에 녹이면서 조규성 선수에게 볼을 전달한 이강인 선수의 정말 미친 드리블 돌파가 돋보이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는 63분 전반전에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엄청난 가마차기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68분에는 서령우 선수가 얻어낸 PK를 황의조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4-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 장면 역시 이강인 선수의 감각적인 힐패스에 의해 만들어진 PK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첫 번째 골부터 네 번째 골까지 모두 직접적인 관여를 해내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냈습니다. 그리고 85분 오늘 경기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는 박스 부근에서 흘러나온 볼을 지체 없이 마무리 슈팅으로 가져갔고 이것이 정말 완벽하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강인 선수는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친 끝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의 정말 미친 활약에 힘입어 싱가포르 대표팀을 상대로 5-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었고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쌓으면서 월드컵 2차 예선을 힘차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싱가포르 대표팀 간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 대한 국내 축구 팬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떨까요? 이렇게 전술이 없을 수가 있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먹혀야 자율성이지. 두 줄 수비 세워놓으니까 세부 전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하나도 없네. U자형으로 돌리다가 이강인 황희찬 공 잡으면 해줘 축구네.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크다. 이강인 같은 선수 10명만 있으면 유럽 축구 강국 수준일 듯. 다시 봐도 이강인 저 패스는 정말 어나더 클래스다. 미쳤네 진짜. 이강인이 있어서 다행이지. 클린스만 전술에 템백하는 팀 만나면 그냥 개 답답 모드로 갈 듯. 아시안컵 진짜 불안하다. 싱가포르 상대로도 이 정도면 솔직히 템백에 먹히다가 철퇴를 당할 것 같다. 이강인은 진짜 꺼져줬으면 좋겠다. 파리 생제르맹도 작다. 거기 씹어먹고 모드리치 대체자로 레알 마드리드로 갔으면 이강인 드리블 진짜 소름 돋네. 얘 진짜 뭐지? 이강인은 코리안 메시네요. 진짜 메시 소리 들어도 됨. 우리나라 한정이라도 클린스만 해줘. 이강인 알았어. 우리나라 전술 이강인 크로스 이게 전부인 듯. 클린스만 감독은 참 운이 좋다. 이강인 없었으면 단순하게 가는 것도
더 답답했을 텐데 이강인이 물이 오르고 있으니 그냥 스킬로 찍어 누르네. 타이밍 좋은 듯. 지금 전술이고 자시고 엄청 불만족스러운데 아무튼 이강인 잘 서서라도 성과 내면 인정이긴 하다. 4골 중 이강인 1어시스트 3관여 미쳤다. 파리, 미넨, 토트넘, 울버햄튼이 합치면 텐백도 무너지는구나 등등 많은 축구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당연히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반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이긴 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약체팀을 상대로 할 때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것도 전술적 의미에서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다음주 중국과의 경기는 보다 거칠고 강한 상대인 것은 맞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굳이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써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